오, 뭐야 이거? 100만 원짜리인가요?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오, 90만 원? 80 후반. 80 후반. 네. 와. 어디 거라고요? 봤어요? 글러브 살라고? 응. 우리 글러브 맛집이지 또. 응? 글러브 맛집.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누구신지 아시죠, 저분? 아. 예. 저희 캐스터입니다. 글러브 어떤 거 살라고? 내 안수로. 생각해둔 거 있어? 없어. 추천해줘요. 추천해주는 걸로? 가격대는? 가격대는 4,50 정도. 4,50 정도? 오. 어, 4,50 정도면은 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2,30? 2,30? 아, 진짜. 그렇지. 이사님. 네. 글러브 좀 좋은 거 있을까요? 글러브요? 네. 야, 글러브 장난 아니야, 가격. 좋은 거는 진짜 100만 원 정도 되면 진짜 그쵸? 거의 뭐 기가 막힌 거.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있어. 100만 원짜리 쓴다고? 100만 원짜리 있어. 요즘 야, 사회냐고 요즘 장난 아니야. 사회냐고 100만 원짜리 쓴다고? 제가 얼마짜리 쓰세요? 외야 글러브가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네. 사사키를 쓰고 있는데 네. 그 스페셜 오더였거든요. 네. 그 당시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약 70만 원 정도 했던 것 70만 같아요. 원. 약 70만 원. 네. 봐봐, 70만 원 정도 나요. 진짜? 응. 장난 아니에요, 요즘. 옛날에 뭐 저기 뭐냐 그 이마트에 사는 그런 글러브 그런 시절이 아니야 지금. 어, 아니. 어우. 일단은 조금 롤링 잽 입장한 거를 도구마. 오. 이게 너 여기서 아는 브랜드 있어 혹시? 발지 롤링스, 어. 제트, 응. 도구마? 응. 이건 뭐야? 이건 아톰. 아, 그런 게 있어? 어.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한 설명 지금 맞는지 되게 이게 엄청 고가로 알고 있는. 네, 지금 이제. 롯데자이언츠 한동희 선수가 실제로 쓰고 있는 실사용. 네. 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 59만 원. 59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주 이제 토코마 샤보도. 샤보도. 다른 데는 없죠. 얘보다는 좀 저렴하죠. 한 48만 원. 48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시는 제트 프로스테이터스. 네. 저도 예전에 썼었어요. 프로스테이터스. 이런 거는 여기 써 있죠? 55만 원. 55만 원. 아, 훨씬 부드러워요. 비교했을 때 제트가. 아, 이 중에 그건 100만 원짜리가 어느 거예요, 도대체? 100만 원짜리는 지금 없어요. 아, 지금은 여기 없어요? 네. 100만 원짜리는 없고요. 100만 원짜리는